얼마 전에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쿠드롱 선수가 기록한 하이런 28점 세계 기록, 모든 배치를 수록하고 마지막 29번째 실수한 배치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당구박사의 앱을 시행하겠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28점은 프로샷에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BPS 매니저의 화면이지만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의 화면도 구성은 같습니다. 자, 프로샷. 그중에서 하이런으로 정렬을 하면, 지난 5월에 보름달 선수가 호치민 월드컵에서 초구 하이런 26점을 쳤죠. 그 배치 수록했고, 그리고, 하이런 28점 세계 기록을 3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랜드 포텀 선수하고, 그리고 쿠드롱 선수, 그리고 일본의 고바야시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28점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쿠드롱 선수가 득점한 28개의 득점, 그리고 마지막 29번째 옆돌리기를 실수했는데요. 모든 배치의 공략법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에 앱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체크, 노란색으로 체크가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공부가 될 만한 내용은 체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도 한 번씩은 다 연습해 보았는데 오늘은 배치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체크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초급자분들, 뭐 20점 초중반, 당구박사는 26점을 치고 있는데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28점 배치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배치,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배치 연습해 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쿠드롱 선수의 이 하이런 28점을 쳤는데 이 28점을 친 게임이 마르코 자네티라는 선수라고 했던 게임인데 게임 결과는 자네티 선수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하이런 28점이나 쳤는데도 진 게임입니다. 유일하게. 자, 아무튼 쿠드롱 선수의 노란 공, 일목적구 하얀 공. 보통 이런 거 저를 비롯해서 20점 초중반 치는 분도 아마도 이런 거한 열이면 7명 이상은 뒤돌리기 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5점째 배치인데 쿠드롱 선수는 이것을 앞돌리기로 쳤습니다. 앞돌리기로 쳤다는 것은 그만큼 앞돌리기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가 더 득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도 포지션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앞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이런 앞돌리기도 볼 시스템으로 일단 계산합니다. 흰공 1, 2, 3, 4, 5, 6. 6의 배치다라고 생각하고, 회전 투팁의 두께 8분의 4 쳐보겠습니다. 아, 너무 코너로 갔네. 너무 코너로 갔네요. 이런 배치를 쿠드롱 선수 같은 사람이 볼 시스템으로 칠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라인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코너를 너무 바짝 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엔 당점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야 될까요? 흰 공을 칠수 있다면 흰 공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28점 배치,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당구 교재도 이러한 하이런 배치를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구박사의 앱에만 보름달 선수의 하이런 26점, 초구 하이런이죠? 롤랜드 포텀 선수의 하이런 28점, 그리고 쿠드롱 선수의 하이런 28점, 당구박사 앱에 수록한 기념으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배치를 수록했다면 요금 1,000원 정도는 인상해도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 3만 원인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가격을 3만 1,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쿠드롱 선수 하이런 28점 수록 기념 요금 인상. 이런 제목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수록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잊은 게 있는데 3쿠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즘 당구 교재도 많고 당구 방송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많고 그래서 헷갈릴 겁니다, 아마. 과연 당구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것입니다. 좋은 당구 교재 하나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 배치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서 배치도의 정확성,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앱을 만드는 개발자와 당구 컨텐츠의 내용을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 두 사람이 일치하는 그런 앱은 당구박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구박사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그리고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에는 배치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하이런 배치만 하더라도 브롬달 선수 27개, 롤랜드 포톰 29개, 구드롱 29개, 뭐 지금 강동궁 선수도 퍼펙트 큐뭐한 열댓 개 들어가 있을 텐데 벌써 이 메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들어있는 배치 수만 해도 100개의 배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용이 늘 것이고요. 그리고 PBA로 정렬하면 PBA 챔피언 포인트가 있죠? 이미 30몇 개가 되죠, 지금? 아마 4, 1, 2, 3, 4, 5, 6, 7, 7, 4, 28. 딱 30개네요. 벌써 이것만 해도 30개의 배치도가 들어있죠? 에플로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브롬달 선수의 2019년 세계 당구 선수권에서 모든 배치와 공략법을 수록했고요. 자, 그러면 프로샷이 이 정도고, 여자 프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당구박사 앱에 수록된 3쿠션 배치도가 4,000개가 넘습니다. 맞춤 레슨에도 여러 가지 배치들이 있습니다. 뭐, 구노TV의 배치, 방수조화의 배치, 이런 식으로 많은 배치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된 당구 교재에 들어있는 배치도가 끽해야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마어마한 양의 배치도가 수록되어 있고, 그 모든 배치도는 정확하고, 궤적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선수가 어떤 대회, 누구와의 어떤 게임에서 몇 이닝째 친 배치다라고까지 출처가 명확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빨리 실력 향상되겠죠.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구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실력 향상하고 싶고 일관성 있는 좋은 교재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사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